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지금 마감 부위는 이런 부분부터 작업이 끝나고 지금 사이드 미러를 탈거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 여기 필러 앞쪽 문에 달린 게 아니고 그 필러 유리창에 달린 게 아니고 문에 달린 타입이다 보니까 그랜저 XG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타입은 사이드 미러를 탈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를 똑 잘라가지고 여기 요렇게 넣고 여기 이렇게 듣고 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못했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뭐 이거를 뜯을지 몰라서가 아니고 이거 뜯으려면은 문짝 뜯고 볼트 세 개 풀면 빠져요. 저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귀찮아서 시간 대비 빨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하신 그 혹시나 고객님들이 계시면 다시 해달라고 해도 돼요. 사실 뭐 물론 못 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술이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귀찮아서. 아 저거 문 볼트 세 개 뜯는 거 그 문제인가요? 이거 일단은 작업이 이렇게 깔끔하게 좀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저도 빨리 하고 영상을 찍고 옆에 문짝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손잡이가 남았죠. 아까 여기 이 주변까지는 지금 다 물을 빼놨기 때문에 여기 잡을 때 윤활제를 자 보세요. 윤활제를 넣어봐야 안 붙어요.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보세요. 수돗물 물로 다 씻어줘야 돼요. 씻어주면 쫙 붙어요. 자 겉에다 윤활제 스퀴즈 지나갈 자리 윤활제를 해주고 자 보세요 어떻게 닿는지. 자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안에쪽 보세요. 요렇게 잡아야 돼요. 요렇게. 어떤 분들은 어떤 업체는 이렇게 한 장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요렇게 따고 요 쪼가리를 넣어서 또 붙여요. 사실 지금 이 타입이 좀 짜증나는 타입이에요. 사실.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는 차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근데 이제 탈거하기가 좀 난해한 손잡이다 보니까 요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조금 작업성이 좀 까다로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렵지 않은.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안쪽은 커팅을 예쁘게 이렇게 작업이 되고 이쪽 주변도 커팅이 예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커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디프코리아 PPF 나노퓨전 다치 헬캣 도어 문짝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디프코리아 티셔츠도 이쁘게 입고 이거 판매용 아닙니다. 티셔츠 그리고 장비를 담는 이게 그 미장 가방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전용 PPF 랩핑 전용 가방이에요. 전용 가방. 지금 제품은 자 에이버리 사거를 사용하고 있고 물론 저 또한 지금 보시면 좀 잡아줘봐요. 이게 접니다. 얼굴 안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갖고 있죠. 저도 이제 저 문짝을 작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디프코리아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프로 마인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지금 마지막 커팅 해놓고 말아 넣는 작업도 영상으로 이어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PPF 문짝 다치 헬캣 작업이 끝났는데요.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문짝 주변 손잡이
깔끔하죠. 그다음에 안쪽 마무리. 안쪽 마무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 쪽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커팅이 돼가지고 이제 사이드 미러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덮이면 안 보이겠죠. 깔끔하게 이런 데도 보시면 이렇게 안쪽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안쪽도 한번 볼까요? 안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치 헬켓 같은 경우는 도어 방음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짝 안쪽을 뜯어놨어요. 근데 이제 방음 외에도 이제 사이드 미러, 아니, 그 문짝을 작업을 하려면, PPF를 붙이려면은 이 사이드 미러를 탈거를 해야 돼요. 이 탈거를 하려면 천상 뜯어야 돼요, 문짝을. 문짝을 뜯으면 창문을 내려보면 이쪽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세 개 나 있죠? 예. 네. 요것이 볼트, 요 세 개 볼트를 빼줘야 사이드 미러가 탈거가 됩니다. 일단은 다치 헬켓, 문짝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썬팅 준비 중인데, 지금 급하게 앞유리 썬팅을 또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자, 보시면은,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접니다. 이렇게 끝났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그 도어, 다치 헬켓 뿐만 아니고 웬만한 지금 도어, 지금 사이드 미러 탈거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잡이 잡는 방법, 요거까지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치 헬켓 앞범퍼, 이거 애매하죠? 지금 이거 한 장 싸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작업과 뒷범퍼 작업, 그 다음에 이게 휀다와 리어 휀다 작업, 저 주유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주유구. 이 주유구까지 이렇게 잡는 방법. 세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번 뿌려주세요.